아, 오른발로 붙이는군요. 높게 갑니다. 가운데 쪽 헤더 들어갑니다. 신다병 캡틴이 응답합니다. 어려웠던 경기 세종 스포츠토토 선수들은 집중력을 발휘했고 먼저 앞서나가는 쪽 세트피스 상황에서 가장 먼저 머리를 갖다 댔던 신다병의 세종 스포츠토토입니다. 아, 정말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신다명 선수가 팟포스트 쪽에서 이걸 제대로 기다리고 있었군요. 높게 붙였고 아하 추여주가 함께 떴습니다만 신다명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원바운드로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던 헤더 조희정 골키퍼가 반응해내기 힘들었고요. 동료들에게 축하받는 신다명 선수 굉장히 또 어려운 상대 수원FC 위민을 만나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세종스포츠토토가 되겠습니다. 아, 캡틴의 자격이란 게 이런 걸까요? 신다명의 집중력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 공 그대로 끌고 나오면서 메바에가 오른쪽 측면까지 전은아 빠져 있습니다. 전은아 안쪽 바라보면서 툭툭 치고 들어오다가 건넵니다. 메바에 쪽 메바에 하프스페이스 접어놓고 왼발 슈팅 들어갑니다. 균형을 맞추기까지 걸린 시간 길이 길지 않았습니다. 메바에 완벽한 왼발 슈팅 스코어 1대1을 만듭니다. 밝은 표정으로 동료들과 축하를 나누고 있는 메바에 자 느린 그림이 다시 나올 텐데 오른쪽 측면에서 출발했던 수원FC의 공격이었거든요. 메바에가 정말 완벽한 왼발 마무리를 통해서 균형을 제대로 맞췄습니다. 전은아 선수가 동료들에게 위치를 지시해주면서 안쪽 침투 패스 넣어줬고 한 번 접고 완벽한 왼발 슈팅 정말 침착한 마무리 볼 수 있었습니다. 전은아가 전방에 있어도 측면으로 많이 빠져줄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인데 이렇게 스트라이커가 안쪽으로 빠져들어갈 때 원래 측면에 위치해 있던 선수들이 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공간을 메워주는 움직임 상당히 유기적으로 가져가면 상대 수비의 혼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메바에가 안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전은아와 교체돼 들어가는 교차돼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득점을 만들어